없고. 그때 싸운 거는 푸셨어요? 저 안 싸웠는데. 그래요? 네. 그럼 누가 싸웠다는 얘기? 네. 싸운 사람 없어요. 네. 노린이랑. 어, 뭐, 손이 빨라. 무슨 RPG 하는 줄 알았어. 오호. 뭐, 스타세요? 아, 이윤재 선수랑. 이번에 왔던 이윤재 선수랑 선속도가 비슷하신데요? 어, 뭐, 오, 뭐, 미니맵으로 이렇게 스크롤 많이 하시네? 아, 아 진짜 게임할 줄 이렇게 하세요? 네. 우와! 환영합니다. 키보드 쓰세요, 이거? 네. 키보드 스크롤 쓰세요? 우와! 네. 되게 신기하다. 키보드로 화면을 넘겨. 왜 굳이? 모르겠어요. 왜냐면 자기가 원래 써야 되는 인터페이스랑 키보드 화살표가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어 왜? 혹시 손가락 기세요? 아니 그렇게 길지도 않으신데? 특이하게 하시는 게임을. 이게 스타나 카오스 하던 사람들은 이걸 많이 쓰더라고요. 나도 했는데 카오스 스타? 저 카오스 했으면 알 거 아니야 나 게임. 30초 네 알죠. 모를 리가 없잖아요. 대 나왔었어요? CCB? 아니요. 그런 실력은 아니고 공방이구나 너. 공방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키보드로 스크롤을 많이 하시죠. 제 아는 사람들이 이거 많이 쓰더라고요. 저도 스타크래프트 할 때 이걸로만 움직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되게 특이한 케이스네. 그러니까 버릇을 못 바꾸는 거죠? 아 근데 미니맵은 어떻게 바꿨어요 방향? 미니맵 그냥 쉽게 적응했어요. 확실히 어리다 보니까 적응력이 빨라요. 네, 긴 말로 장난 아니네요. 평소에 어떤 본인의 어떤 걸 알 수가 있는. 네. 저기에만 딱 와드를 박아주는 이유는 저기 저 와드 설치돼 있네요. 네. 방금 설치해서 저 봤어요. 네. 다 봤겠지? 내가 봤으면.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이제 작가진한테도 얘기를 해놓은 건데 천공의 검에 아, 제 말에 그렇게 쳐다보실 필요 없어요 저까지. 아, 본인 집중하세요. 게임만 집중해 주시고. 네. 오늘 천공의 검에 확률을 제가 계산할 겁니다. 아, 뭐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저는 70%만 넘기길 바라면서 볼 거예요. 세 게임 내내 천공의 검에 정확도는 몇 프로가 될 것인지. 천공의 검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히트가 어렵진 않죠. 무조건 맞추려고 맞추면 맞출 수는 있는데 네.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지. 타이밍이 중요하지 명중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 좋은 말 했어요 지금. 이 말을 또 유도하신 거잖아요. 윤드라님이. 네. 역시 확실히 바로 아리 견제. 소나랑 어때요? 초반은 소나가 훨씬 유리한데 와. 이게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싸우는 거예요. 와 저는 벌써 첫 그 미니언 정리할 때 상대 부시 들어가는 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레오나 실력이거든 이런 게. 오 이게 지금 자기 부시 있을 때 이런 플레이가 안 나와요. 아 지금 스터 일부러 지금 소나가 와드 안 받고 있었던 이유가 레오나가 저거 잘 지우거든요. 와 그래서 레오나 스턴 빠진 거 보고 소나도 딱 와드를 박은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지금 놀랐어요 지금 레오나의 움직임 보고. 아 서로 지금 수준이 굉장합니다. 사실 케이트린 소나면 쉽진 않아요. 굉장히 힘들죠 이즈리얼이. 짤짤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로렌님이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로렌이가 못하는 실력은 아니죠 절대. 어 퍼블 나왔고요. 퍼블 나왔어요. 좋아요 라우칭 선수 라우칭님. 로렌님이 평소에 많이 싸셨나봐요? 별로 신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랑 할 때는 많이 지셨어요. 아 언제 한번 또 인벤하고 회사로 한번 해야 되는데 오대요. 무슨 얘기 할까요? 피자 얘기 해야죠. 예전에 해서 우리가 먹었어요 피자. 풍월양님 계실 때 저희가 5대5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근데 지금 하면 우리가 훨씬 유리하잖아요. 아니죠 거기 장난 아닌데 놀자님 거 장난 아니죠. 아 그러네. 저기 장난 아닌데요? 아 그러네요. 택도 없네. 네 우리가 그냥 져요. 자 그거 하늘부터 욕심내다 잡혔네요. 네. 자 하지만 퍼블은 어쨌든 가져갔고 나쁘진 않습니다. 인벤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강키가 있긴 있는데 지금부터가 본라인의 위기예요. 아 체력이 너무 없네 이즈리얼이. 네. 지금 이즈가 선 도란이죠? 그렇죠? 게다가 푸쉬를 완전히 다 오! 잘 피했다. 와 눈치챈 로레인의 약간 느낌이. 네. 근데 이게 잘 피했지만 상대는 툭 던져놓은 거고 이즈리얼은 툭 던진 돌에 죽을 뻔한 거예요. 케이트님 무서운 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소나 케이트님 라인 푸시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레오나 이즈리얼은 사실 라인 푸시는 택도 없는. 왔어요! 갔어요? 왔어요! 들어갔어요! 전멸 뺐어요. 자 맞은 뭐? 아, 이즈리얼의 체력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전멸 빠졌거든 탈진! 아 이거 람머스가 오버했어요. 자 보호막. 아 저거 맞았어요! 와! 아, 나는 지금 와! 아 나 지금 놀라운 게 뭐냐면 호호! 아 이거는 뭐 혼내보겠죠? 죽겠지만 예. 저게 아, 와! 상대 잘하네. 와! 맞네. 사실 이건 람머스가 오버한 게 맞아요. 이지를 체력이 없었기 때문에. 맞아. 근데 나는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네. 여러분들 안 보여서 모르겠지만
하면서 키보드 방향키로 계속해 움직여.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옛날 게임 보면은 인터페이스가 멀어요. 아이고, 아이고. 저 이거는 잘 싸우면 오케이. 잘 싸우면 이겨요. 우와. 샷이야. 자기 스킬 쿨을 부시로 벌었어요. 네 맞아요. 와. 뭐 아까 방금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죠? 아니 한타하면 더 보통 마우스랑 QWR만 누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한타하면서 계속 키보드로 마우스 스크롤 내 이거 화면을 내려. 이게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제가 인터페이스가 어떤 게임이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간편해져요. 예전에 스타 보면은 N이나 이런 걸 눌러야 돼요. N, M 이런 거 눌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P 눌러야 되고. 근데 지금은 게임이 QWR에 올려져 있단 말이야. 1, 2, 3, 4에. 근데 오히려 일부러 굳이 손이 멀리 간다 역행하고 있어요 지금 게임을. 스킬 쓸 때만 QWR로 네. 손이 가요.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 이게 화면이 내려갈 때마다 키보드를 화살표 방향으로 누르시는 거예요 지금. 되게 불편하게. 더 신기한 건 보통은 자기가 손가락을 뻗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님 넘어가면 삑사리가 나요. 왔다 갔다 하는 동안 100% 이게 정확한데 클릭할 수가 없는데 화살표 누르자마자 0.04초 만에 Q를 찍었어요 방금. 아 되게 신기해. 와. 자 어쨌든 근데 바텀에서 좀 손해봤죠? 네. 결과적으로 이즈레 죽지 않은 건 다행입니다만 원래 더 많은 그냥 더블킬 당할 수도 있었는데 레오나가 잘 플레이했기 때문에 킬 먹고 그나마 킬 거예요. 먹고 물론 뭐 민신이 좋은 타이밍에 와줘서. 근데 지금 이 키보드 개성이지만 이거만 바꿔도 프로게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뭔가 그게 손이 떠 계속. 뭐 지켜보고 근데 뭐 네. 저보다 잘하니까 잘 특별히 할 말은 없네. 그러면은 화면도 내려야 되고 스킬도 써야 동시에 써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들어가고 이지려 약간 반응이 늦었어요. 제가 이 타임에 들어갈 줄 몰랐던 거죠. 더 빨리 봤어요! 더 빨리 봤어요! 원래 자기가 하던 컴퓨터 아니라서 화면이 순간적으로 안 보였던 거예요. 제가 원래 넷북으로 게임을 하거든요. 아 그거 보세요. 아 맞다 이분 원래 넷북으로 게임한다. 맞다 나한테 그랬어요. 넷북으로 게임한다고 본인. 화면을 좀 이렇게 편하시게 돌리셔도 돼요. 아 맞다. 예. 맞다. 이렇게 돌리셔도 되는데. 아 이거 제가 아 너무 불편하게 놨어 게임을 하기에. 지금 저희가 너무 게임 불편하게. 가깝지 않나요 모니터가 지금? 좀만 멀리 뒤로 빼요. 네. 멀리? 아 이분이 네포로 게임해서 화면이 작아 익숙하죠. 말도 안 되게 큰 거예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왔어요. 왔어요. 자 이지리얼. 아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어쩔 수가 없이 죽어야 돼. 민신이 잘 노린 거죠. 에이. 레오나 없는 타이밍을. 확실히 경기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은데요? 네. 근데 이거 몰라요. 아직 람머스가 있기 때문에 몰라요. 왔어요. 아 미드. 예. 샤프시오. 롤로 미드 맞죠? 네. 네. 아 미드 왔어요.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게임 큰일 났는데요. 다 죽었어요 이거. 4인 갱이었어요. 트위치 늦었죠? 아 트위치 오면 트위치도 죽어요. 드래곤 줘야지 뭐. 이건 누구 잘못인가요? 이거는 다 같이 잘못이에요. 아, 다 잘못이 다 잘못. 아 근데 이거 빅벤에서 너무 꼬였네요. 이게 원래 종길님이 원딜러시거든요. 아까 미드 원래 트위치가 아니라 네. 원딜을 하려고 종길님이 하신 건데 이즈리얼이 다 미드 이즈인 것처럼 말하다가 지금 원딜러 온 거죠. 그렇죠. 아 그러네. 지금 보니까 그러네. 네 맞아요. 이즈가 원래 미드였어요. 아 근데 갑자기 원딜로 간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빅벤이 꼬였어요.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아까 원래 저분이 예. 저랑 듀오시거든요. 아 저 종길님하고 원래 듀오를 하려고 듀오를 돌린 건데 약간 꼬였어요. 근데 뭐 로렌님 잘못이 아닌 게 상위 픽이 우선권이 있어요. 맞아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먼저 말했나요? 이지가 언제 간다고? 먼저 말한 건 종길님인데 아마 그때 화장실 갔다 오셨겠죠. 네, 네. 뭐 그런 느낌이겠죠. 갔는데 이렇게는 안 해요. 네 로렌님도 매너가 굉장히 좋은 유저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뭐. 갔는데도 뭐 그럴 사람은 안 해요. 네 뭐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지금 되게 게임이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 5킬이나 뒤처지고 있고 이런 분들 굉장히 좋네요. 맞아 빨리 지워주고 네 뭐 약간 불리하긴 하지만 충분히 역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네, 아직까지는 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즈리얼을 와드만 설치해주고 혼자 크게 놔두고 미드를 이제 커버해줄 수밖에 없는 자리가 올라왔기 때문에 네, 그런 현실을 맞이했죠. 네. 아 룰루가 계속 미드라는 거 저도 까먹고 있어요. 쉔 지금 단계대 의지가 썼어요. 써서 놓은 건데 우리가 지금 4인 갱이란 말이에요. 자 자크가 패시브가 있나요? 패시브 있나요? 최대한 늦게만 죽는다면 없네. 리신 왔어요 있나? 자 자 람머스 잘 들어왔다. 아 자크 패시브가 있긴 있고요. 트위치 터져야 되는데 트위치 아니 저 안에 니신 아 거리가 시야 마드 아 당 좋다. 아직 괜찮아요. 아직 괜찮다고요? 네 안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맞으세요. 표정이 살짝 안 좋아지셔.
긍정적이시네. 저는 즐게임 유저라서 이거 지든 이기든 별로 상관없는데. 네. 어. 다크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와드 안 받는다고 부시. 근데 와드가 없었어요. 아, 있었는데 약간 늦게 박았어요. 아, 그래, 아, 있었어요? 아, 부시 실수요. 핑아 박았어요, 핑아. 아, 그건 좀 실수 맞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시야를 먼저 원했던. 아, 대박! 대박 들어왔어요. 흑점 폭발 대박 들어갔어요. 다 잡지 이거. 와, 다 잡지. 흑점이랑 크레센도랑 대박 들어갔어요. 크레센도요? 크레센도 들어갔어요. 아, 상대방에. 죄송합니다. 흑점 폭발이 람머스가 굴러오는 그 가속력까지 다 계산했어요. 맞아요. 시속이 지금 저기서 올 때 60km였는데 근처에 왔을 때 85km였거든요. 그렇죠. 그 가속력까지 다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죠. 원심구리 진화를 업그레이드 한다면 좀 더 빠를 수 있는. 그건 스타트고요. 네. 사실 근데 저렇게 막 뭐라고 하면은 대응 안 하시죠? 대응 원래는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집중해야 돼서. 사실 지금 정신 없으시죠? 네. 원래 조용히 게임하는데 너무 맞아 맞아 맞아.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자기가 원래 넷플로 게임하고 조용한 상태에서 하다가 말하면서 우리가 말하면 대답하고 옆에서 막 시끄럽게 헛소리하고 있고. 네. 그런데 지금 조명 있고 채팅창에는 뭐 잘하네 못하네 얘기 나오고 있고 이러면 멘탈이 진짜 힘들거든요. 멘탈도 멘탈인데 원래 선수가 자기가 하던 데서 안 하고 오프라인 무대만 나가 떨게 되고 자기 실력이 안 나와요. 맞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기고 지금 모릅니다. 몰라요 아직은 게임은. 넷북도 혹시 키보드 따로 안 쓰시고? 아 원래 안 썼는데 너무 불편해서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서 샀어요. 키보드 따로 쓰시고? 네. 컴퓨터 없어서 넷북 쓰는 거 아니죠? 없어요? 넷북밖에 없어요. 넷북밖에 없어요. 그래서 넷북 쓰시는 거고. 넷북 사실은 약간 공부하려고 사신 거겠죠? 네. 롤리팝은 누구예요? CJ 엔터스 롤리팝? 그냥 아시는 분이에요. 네. 원래 CJ 엔터스라는 아이디를 쓰고 그 CJ 엔터스 선수가 아닌 분이 많아요. 아, 선수 아닌데? 롤리팝으로 하시는 거구나. 네, CJ 그 4층이라 해야 되나? 그런 분들 중에서도 다이아 1티어이신 분들이 많죠? 꽤 많아요. 있어요, 많죠, 있어요. 많죠. 제 친구도 삼성 안다는데 삼성 명함 다 갖고 다녀요. 그런 사람 있죠? 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와, 첫날 선배 있어요. 막아준 악점퍼 대박! 잘 터졌다. 와, 살았다. 판단 좋고. 맞아. 근데 이거 지금 키보드를 움직이면서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와,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시에 두 개를 할 수가 없어요. 난 못해 이렇게. 아니 화면을 움직이면서 스킬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손을 움직여야 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되게 신기하게 쓰시네요. 제가 네. 이렇게 쓰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네. 넷북이라서 화면이 되게 작거든요. 자기를 안 놓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찾다가 이걸 쓰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아. 화면 지금 크기가 적응이 안 되시면 너무 커서. 네. 원래 되게 작게 약간 미니게임, 플래시 게임 하듯이 게임 하는데. 와. 경기 수준 높아요. 화면 썼어요. 순식간에. 와. 아니 종교 좀 빗나갔어요. 근데 루루가 예측이라서 한 것처럼 미리 전멸 써가지고. 맞아요. 3명 스킬이 빗나. 3명 스킬이. 아. 이거 루루가 굉장히 판단 좋았네요. 30초. 네. 얘기해주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역전 가능해요. 4킬 차밖에 안 나요? 미드 타워 좀 밀리고 그런 거밖에 없고 바텀도 밀렸네요. 근데 이 정도의 상황에서 역전 나올 수 있는 확률 굉장히 높아요. 높아요? 네. 롤은 모르잖아요. 네, 2-1딜이고 상대가 미드 룰라서 충분히 해볼 만한 것 같아요. 자크가 좀만 이제 본격적으로 한타에 합류해주면 되죠? 네. 자크가 지금 맷집이 앞에 맞아줄 캐릭이 사실 람머스 좀 성장 잘하고 자크만 성장 잘하면 뒤에서 투원들이 잘 이렇게 딜을 넣을 수 있는 환경 그걸 지켜주는 레오나 역할 뭐 이런 거가 잘 이루어지면 충분히 네. 할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이네요. 핑화로 용 그냥 잡아요. 못잡을 이유가 없죠. 탑에 니신이 있기 때문에. 네. 정글러가 지금 탑에 있기 때문에. 상대가 지금 모르나요? 아니면 알고는 아는 것 같아요. 눈치는 이제 좀 챘을 것 같아요. 네, 눈치는 아까 챘을 거예요. 네. 제가 여기 와드 받을 때. 그렇죠. 자, 이건 좋았어요, 자, 미드. 자, 상대가 와드가 있나 없나 볼까요? 자. 이거 들켰어요, 지금. 뺐어요, 다 뺐어요. 근데 안 가시겠죠? 지금 하나가 얼룩 뺐죠? 이쪽으로, 니신 쪽으로 뺀 것 같은데. 탑은 날아갔고 줄 수밖에 없네요. 드래곤하고 항상 뭐 탑은 바꾸는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리신도 우리가 탑 밀면 된다. 아 여기서 기동력 장악하시네요.
역전하려면 기동력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 전기가 뭔가 만들어야 된다. 변수가 있어야 되니까. 네, 제가 지금 뭘 만들지 못하면 이거 질 것 같아요. 여자친구부터 만드시죠. 아니,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궁 썼지 않았나요, 지금? 예. 네. 근데 뭐 살 수만 있다면? 궁 썼네. 예, 네, 썼어요. 안 좋은데? 이거 안 좋은데? 왜 람머스가 혼자 들어가죠? 룰루 서클 아닌데요? 성공회급 대박! 소나! 트위치 가봐야 돼! 쉔 넘었어요! 트위치! 하나 잡을 수 있으면 죽인다! 와! 자크 판단 좋아요! 어차피 전사. 아이고, 패시브 빠지고. 이거 종길리. 자, 다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케이틀린! 자, 서로 어글 끕니다, 상대. 두 명 잡고. 자, 서로 어글 맞아주면서. 나치 스턴 쿨! 잡았어요! 자크 살았어요! 와, 자크 살았어요! 레오나 살았구요! 근데 이러면서 이즈리얼이 지금 되게 잘 크고 있다는 거고, 아까 스톤 분배 자크 15위 때 네. 스턴은 케이틀린한테 넣고 다른 스턴은 반대쪽에 넣은 거 아니에요? 제가 스턴을 처음에 소나한테 넣었거든요. 원래 케이틀린한테 넣을 수도 있었는데 네. 그 소나가 개피고 나머지가 개피라서 케이틀린을 네. 버리고 일단 약한 거부터 처리했어. 근데 그게 이 판단 제가 순간적으로 다이아라서 볼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상대도 풀피가 언딜이면 몸빵이 안 되잖아요. 근데 몸빵이 되는 나머지랑 서로 이렇게 어글을 서로 끌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역으로 계산했어요. 맞아. 순서를. 그리고 람머스가 되게 그래도 잘해주는 것 같은데요? 람머스는 사실 저렇게 들이대주면서 약간 시간 끄는 지금 아이템도 거의 내어리띠. 네. 약간 탱키하게 잘 가지고 있고. 템도 적절하게 가지고 그쵸? 있고. 네. 저렇게 앞에서 든든하게 맞아주는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레오나까지 사실 레오나도 어떻게 보면 서포터 중에 한 맷집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크가 지금 뭐 마반템 두 개 가긴 했는데 자크 자체가 저 정도만 가도 탱키하게 갈 수 있어요. 맞아요. 딱 두 개만 뽑을 거거든요, 공템. 네. 아마 뭐 기계한 가면 정도? 네, 지금 뽑았어요. 거기다가 지금 이미 썬파까지 나왔기 때문에 자크도 만만치 않게 탱키해요. 그렇죠. 조합이 너무 좋은 게 딜러, PC가 있으니까. 딜러와 탱커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는데 CC가 좋아요, CC가. CC가 많죠? 네. 또 길고 많아요. 아니, 람머스 좀 많이 맞았어요. 이건 그냥 라인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탑도 안 좋고 지금 바텀도 안 좋아요. 아, 오더 좋아요. 라인부터. 당신은. 오더 좋은데요? 네. 사실 보통 서폿이 오더 내리면은 오픽 주제 오더 낸다고 막 까이는데 여기 좀 다르네요. 네, 여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어쨌든 지금 뭐 다 다이하고 볼 줄 아시니까. 거기다가 게임이 조금씩 비슷해지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변수는 쉔이 상대가 쉔인데 포탑이 네. 먼저 밀리고 있다는 게 약간 변수죠. 아, 스피드 푸시를 하기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어놨다. 그렇죠. 쉔이 강한 타이밍. 자, 이거 람머스가 제때 오면은 오히려 자크 이니시에이팅 할 수도 있어요. 자크 이니시에이팅 대박이거든요. 안 보일 때. 자크 람머스 거기다 흑점 폭발까지 있기 때문에. 맞아주고 좋아요. 들어갔어요. 흑점 폭발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나이스. 와, 정글. 제대로 들어갔어요. 바론 가져요. 에, 이건 가능해요. 자크가 판단이 좋았던 게 와드 방어권을 위해 와드 안 보이는 자리에 숨어있었어요. 맞아요. 자크는 피드라고 비슷해요. 와, 자크가 피드라고 비슷하잖아요. 안 보이면 무조건 무서워요. 근데 자크의 이니시도 좋았는데 장인 선생님의 흑점 폭발이 기가 막혔어요. 근데 오도 갈렸습니다. 미드밀자는 판단과 바론 가드 판단. 아, 이건 바론 충분히 먹는 게 이득이죠. 미드를 밀고 바론 가도 됐는데. 아, 둘 다 서로. 에, 이게 우리 팀끼리 역. 좀 이게 2차까지 생각했나봐요. 2차까지 생각했으면 지금 다같이 밀었으면 몰라겠는데 네. 약간 서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네, 다 갈려가지고 후회하고 있네요. 아, 괜찮아요. 역전됐어요. 네, 게임이 좋아요. 거기다 레오나가 킬도 2킬이나? 네, 나쁘지 않아. 이게 1킬은 아까 바텀에서 시작하자마자 먹은 거고. 저 조마석인데 슈렐리아. 네. 슈렐리아죠. 네, 레오나는 슈렐리아죠. 거기다가 지금 보시면은 템을 와드를 굉장히 자주 사고 있어요. 핑화도 사고. 아, 저는 다른 서포터에 비해 와드를 되게 안 박는 편이에요. 아, 그런 거 같아 내가 봐도. 되게 안 박는. 너무 안 박는 거 같더라고. 대신 꼭 필요한 곳은 핵심은 박는데. 당연한 거 그렇고. 감사합니다. 이거는 안 돼요. 자크님.
자크님이 제가 보니까 약간 제가 다이아를 찍는다면 자크처럼 되지 않을까 약간 싶어요. 아니 근데 저 정도는 아니 내가 근데 채팅으로 저렇게 하진 않는데 하시던데요? 아니요 채팅으로는 안 그래요. 상대가 저를 건들지 않으면 저는 채팅으로 아무 말도 안 해요. 입으로만 뭐라고 하지 먼저 그러진 않는다? 아니 근데 건들면 저는 한 100배로 갚아줍니다. 제 키보드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럴 때는. 나쁘지 않아요. 네. 저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당한 대로 갚아줍니다. 레오나가 그럼 지금처럼 자크가 이니시 걸었을 때 게임에 우선 집중하시고요. 네. 아. 레오나가 네. 한타 때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타 그냥 딱 정면으로 만났을 때. 일단은 최대한 많이 스턴거는 게 가장 좋은데요. 상황에 따라서 원딜 지키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상대 딜러를 묶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아, 두 가지 경우. 네.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한타가 없죠. 아. 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약간 이거 견제용이었군요, 자크가. 네. 탑자커도 좀 좋아요. 확실히 상대 그 쉔 같은 거 만나면은 서로 안 죽으면서 파밍하면 꿀릴 게 없거든요. 와드 좋았고요. 오라클 같은 거는 일단은 뭐 당장 먹기에 약간 부담스럽고. 근데 이게 게임도 게임 안에 게임 내적인 것도 재밌는데 게임 외적으로 지금 김로렌님이랑 자크와의 그 신경전이 지금 재밌어요. 지금 보고 있으면. 그렇죠. 일촉즉발이거든요 지금. 네. 확 가버릴 수도 있어요 한 명이 갑자기. 뭐 그거 그 흔한 일이죠 롤에서는. 그렇죠. 챌린저에서도 아마 그런 일 있을 거예요. 네. 드래곤 타임 계속 이득 가져가요. 옹제트를 다 가져갑니다. 이게 조합 자체가 우리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봐도 그래. 네. 조합이 좋아. 아니 이니시기도 할 수 있고 수비하기도 좋아요. 상대는 와 들어가요. 들어갔어요. 대박. 제대로 왔어요. 청구의 검 극장 폭발! 정규준 일격! 스탄 걸었구요! 이즈가 항상 멀긴 하네. 전멸 쓰기 전에 내 뭐 도발 그려졌으니까. 근데 이거 이득이죠? 예, 네, 이득이에요, 이득이에요. 아, 네, 호응이 조금 아쉽네요. 네. 근데 이즈가 좀 멀죠, 항상. 그래도 보면. 오라클을 뺐으니까. 예, 네, 이득이긴 한데, 이즈리얼이 약간 좀 항상 멀리 있는 게 약간 아쉽긴 하네요. 타이밍. 서로 사이 좋으시죠? 아, 저는 로렌이랑 아무런 사이 없어요. 아, 예. 저는 그냥 싸운 것도 없고, 갈 때도 잘 가라고 하고, 나중에 연락도 하고 서로 카톡도 보내면서, 언제 가냐 잘 갔다 와라, 아. 유학 잘 갔다 와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안 갔어요, 이렇게. 네. 네. 그랬었어요. 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니시 하고, 거기 흑점 포발이 3명이 들어가면서, 사실 좀 많은 이득을 볼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아, 조금 아쉽네요. 딜이 약간 부족하면서. 거기서 좀만 딜이 더 들어갔더라면. 어쨌든 뭐 오라클 뺐다는 거에 이득을 챙겼고 네. 한타 다음 군 다시 다 돌아왔을 때 자크만 제대로 딱 저렇게 계속 자크가 지금 한타 인지가 굉장히 좋네요. 자크도 자크인데 자크가 딱 씨앗을 뿌려놓으면 거기에 흑점 폭발에 천공의 검에 스턴까지 들어가니까 그것도 좋아요. 예, 네, 그냥 너 말도 안 되는 CC가 연속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약간 네. 느낌이 스톤의 크레센도 후에 암호무의 궁극기 들어가는 느낌? 근데 보통은 그거 하고 끝이잖아요. 레오나의 장점인 것 같아요. 천공의 검으로 묶어놓고 선을 걸고 CC가 3개잖아. 네, 그 전에 흑점으로 또 가둬놓고 3개 와... 이거예요? 아까 보셨죠? 와드 0.1초 만에 순사. 자 와드 이제 시야가 좀 자꾸 지워지는 게 약간 좀 변수긴 하네요. 다음 템은 뭐 가시나요? 솔라리 펜던트? 아 솔라리가 좋을 것 같아요. 람버스님이 지금 군단의 방패. 네. 군단의 심장. 군단의 군단의 방패. 방패요. 군단의 방패 가지고 계시니까. 군단의 심장 얘기는 네. 즐겨하고 있습니다. 이니시가 좋아요. 자크가 잘 숨어요. 이게 쉔이 본격적인 스플릿 표시를 하기 전에 항상 한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딜러를 와. 아 이거 이런 패시브 전멸 잘 패 전멸 잘했어요. 좋은 타임에 전멸 빠졌어요. 아, 자크 어글 끄는 거 보세요. 못 들어가요 이거는. 아 못 들어가 못 들어. 아 근데 한 번 더 뒤에서 울고 있었네. 크레센도. 자 스턴까지 잘 쓰고 전멸을 빠졌지만 부족해요. 리신 따라갑니다. 리신 따라가요. 제압되었습니다. 잡았어요. 아 잡혔고요 서로. 이지리어도 잡혔네요. 이거는 약간 자크가 들어가는데 뺐으면 그냥 뺐으면 됐는데 람머스가 이니시를 거는 줄 알고 뒤에서 또 치고 들어왔어요. 거기다가 그 상대가 레이스 밑에 부시 있잖아요. 거기가 와드가 안 박힌 자리에서 정말 와리가 잘했어요. 맞아요. 시야 싸움을 순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만들어놓고 상황을 아니, 때리지 못하게 결과적으로 이게 팀 파이트가 아니다 보니까
어느 한쪽은 빠지는 판단했고 어느 한쪽은 들어오는 판단돼서 서로 엇갈린 경우죠. 전형적으로 그래도 작가 근데 되게 멘탈이 괜찮은 게 죄송하는 것도 죄송하다고 하네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상대가 조금 유리하다고 항상 네, 지금 되게 위험해 상대가. 와, 저 근데 시렐리아 좋았고요. 슈렐리아 분명히 좋았죠. 아, 이거 잡았어요. 서로 따로 거 때렸어요. 이겼어. 와, 이겨. 네. 레오나 때문에 다 따라붙어요 이거는. 아, 이게 상대가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네, 유리하다고 너무 들어왔어. 상대가 부활 타이밍에 분명히 람머스가 기동 그 민병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레오나가 순간적으로 이니시에이트 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타워 시스템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득 봤습니다. 손에 본 만큼도 이득을 가져왔고 쉐네 도발이 방금 전은 좀 아쉬운 상대방 선 쉐네 도발이. 아, 오더 좋네요. 미신 오면 강 들중지하고 잡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죠? 네. 좋아요, 지금 판단. 레오나 앞에서 이제 화면 끊어주기 위해 시간 끌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왔죠. 레오나 시간 끌어주기 왔어요. 쉐놈입니다. 쉐놈 왔어요. 흑점 폭발 있고요. 자. 바로 먹었어요. 먹었어요. 잡았어요. 흑점 폭발. 전면 네. 이동능의 시계도 전면 뺐고요. 네. 뭐 그만 가도 돼요. 그만. 아, 어제 궁극기보다 네. 전면이 훨씬 풀이 길기 때문에. 그렇죠. 궁극기 금방 돌아와요. 1분이에요 1분. 그냥 이겼죠. 아, 여기 바론 싸움이 되게 중요한데. 강차 싸움이 들어간다. 잘 먹었어요 바론. 잘 먹었어요. 네. 이득 많이 받고 이거 바로 솔라리 팬더들까지 뭐 아이템은 쭉쭉 더 올라갈 수 있고 정비합시다. 아, 그리고 바론을 먹기 전에 분명히 리신이 체력이 없긴 했지만 쉐니 넘어왔잖아요 타고. 그렇죠. 그때 레오나가 타겟팅이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리신을 최대한 끌어주면서 바론 안정적으로 람머스가 강타를 쓸 수 있게끔. 그럼요. 만들어준 플레이. 사실 저럴 때 그 CC기 있는 챔프들이 네. 들어오는 챔프들을 강타라든지 스틸 못하도록 하나씩 끊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라이엇이랑 네, 내전할 때 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거잖아요. 맞아요. 네. 예. 태양의 부름을 받아. 자, 그 좀 다섯 명이.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레오나라는 게임이 뭐냐면 처음에 아무리 싸도 아무리 막 그래도 이기기 시작하면 갑자기 다들 매너이자가 되면서 한마음으로 뭉치기 시작해요. 정말 무서운 건 처음에 채팅창부터 싸우고 들어오죠? 그러면 퍼블이 게임을 달라요. 맞아. 싸우고 들어왔는데 퍼블 뺏기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근데 퍼블 우리가 먹으면 갑자기 아, 달라져요. 확인해. 언니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차샤 확실히 실력도 없는데 채팅까지 입을 잘 터네. 칭찬해줘요. 나와요. 모든 걸 갖췄다고. 예. 공감하시죠? 네. 다 똑같죠. 네. 지금도 이기고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되는 거지. 1편에 지고 있었으면 이게 들어가죠. 자크가 못 들어갈 이유가 없어. 패시브도 있고. 그냥 들어가도 돼요, 이거는. 레오나의 몸으로 밀면서. 네. 그렇죠. 바른 버프 있기 때문에 불리할 게 없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 상대가 잠깐 방심하면 그대로 자크 람머스가 들어와요. 맞아요. CC가 굉장히 지금 강대에 이니시 걸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쉔 때문에 탑 한번 막아주고. 네. 바텀 한번 정리하면서 빠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요. 그냥 바텀 밀자. 람머스가 맞고 나머지 밀어야 되는데 람머스 없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 쉔 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람머스 보자마자 한타 걸 수도 있어요 상대가. 바로 뭐 약간 부담스럽게 어떻게 보면 상대가 유일하게 그게 지금 싸울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4대5 타이밍. 근데 람머스 시야 밖에서 그 단계대 의지를 쓰지 않으면 또 도발 당할 거기 때문에. 맞아. 쉽지 않아요. 지금 쉔이 안 보이는 이 타이밍. 네. 조심해야 돼. 바로 빠지라고 판단하죠? 일부러 더 밟은 거죠? 네. 더 지우려고. 지금 또 일부러 비전이도로 안 넘어간 거죠? 맞아요. 보통 다이아들이 약간 저희가 눈으로 보기엔 실수한 것 같지만 네. 진짜 다 의도된 플레이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엔 그냥 실수 같은데. 네. 그 실수도 게임에 지금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장인이 네. 다이아 2인 거예요. 다이아 1들은 저게 실수로 가장한 어떤 의도된 플레이거든요. 이런 것도. 와, 이거 너무하도 상대가 불리하죠? 둘밖에 없는 게? 람머스 내려와요. 옵니다. 옵니다. 늦나요? 플랜센도 쪽파. 리시리얼 죽기 전에 스킬 다 넣었어요. 리시리얼. 와, 전투도 이겼까지. 켄틀린. 우와. 그 놀이도 정확히 이겼어요 이거. 아...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RPG 게임을 할 때 탱커, 딜러 라인, 서포터, 힐러가 이렇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교전 때문이에요. 그렇죠. 확실한 탱커와 확실한 서포터와 확실한 딜러가 분산돼 있다 보니까 분명히 어떻게 보면 더 안 좋게 5대4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이렇게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이거 못 막죠. 억제기까지 니신 혼자서 못 막죠. 람머스는 적당히 저걸 약간 느낌이 최대한 뒤 끌어주고 자기 빠지면서 집에 안정적으로 가겠다 이런 판단인데
어우 방금 방어 좋았죠? 아 제가 장인어른한테 지금 놀란 게 뭐냐면 분명히 한타가 산발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하게 나왔거든요. 어? 패시 붙었어. 어떡하지? 네. 기다려 이렇게 막아줘야 돼요. 근데 애들 나왔던데? 네. 아니 같이 도망가면 돼. 회전 폭발. 음파 음파 날라오나? 오! 아 아깝네요 이거. 근데 네. 빨리 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빼는 게 나아요. 주레리아 썼고요. 부심 맞아주기. 와 김 로렌이 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굴이 정이 있게 생겼어요. 네. 정각이 생겼죠. 네 YG 같잖아요. 네. 이번에 YG 들어갔어요 동생이랑 악동 뮤지션으로. 재밌네요. 이번 경기는 맞았어요. 잡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엔 근데 뒤에 있는 애들 때문에 뒤에 있는 애들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빠지는 게 맞죠. 와 전 장인한테 정말 놀란 게 우리가 5대 한타 싸우자 와 하고 싸우는 경우가 있고 산발적으로 싸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방금 보면 산발적인 규전이 일어났는데 어차피 자기를 타겟팅 안 하니까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고 네. 스킬을 어디다 쓸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막 자기가 막 안 맞으니까 서포트를. 근데 레오나가 지금 1타겟 될 수가 없어요. 트위치도 있고 이즈리얼도 있기 때문에 네 자벨 좋고요. 야 여기서 자벨은 뭐 란두인인가요? 아니면 워모인가요? 워모가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체력 올려놓고 지금 뭐 솔라이팬더트가 방어력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네 나쁘지 않죠. 네 레오나가 돈 잘 벌었어요. 17억입니다. 뭐 돈도 돈인데 저는 레오나가 게임을 만들었다라고 그러니까 중반에 분명히 자크와 레오나의 합작이 몇 번 있었어요. 맞아요. 네. 흑점 폭발과 자크의 바운스의 어떤 그런 지리는 지금 콜라보레이션. 보시면, 네,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23킬 중에 20킬에 서포시 관여를 했다는 건 전 킬에 관여한 거 아닌가요? 거의 전 킬에. 25시 3모시 3킬인데? 그 공부를 좀 하세요. 아 공부를 안 해도 되니까 17어신가? 신문을 좀 보세요. 17어시죠? 네 그렇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뭐 그러니까 거의 다 했다는 얘기예요 관열. 에이 맞아요? 네. 아 돌려깎기 좋아요. 어? 얼굴 나왔네? 한번 볼까? 이즈리얼 템 한번 볼까요? 얼굴 나왔어요. 파랑이지? 네 지금 거의 몰락만 나오면 뭐 끝났네. 네, 몰락 나오면 게임 끝났죠. 네, 몰락하는 거죠. 네 뒤에서 람머스 위치 좋고요. 자 람머스 위치 좋아요. 아 상대 이번 웨이브 때 선택해야 돼요. 다음 웨이브까지. 어 람머스 도발 못 잡아요 람머스. 네 근데 람머스도 궁극기 켜가지고 좀 적응이야 뭐. 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좀 아쉽네요. 궁하면 역시 또 후궁. 네, 죄송합니다. 네? 이게 뭐예요? 좋은 영화죠. 후궁 들어가죠 자크. 자 타워 쳐도 돼. 타워 쳐도 돼요. 타워 쳐도 돼요. 들어갔어요. 쉔 넘어오고 흑점 폭발 각도 볼까요? 정보의 검 들어갔고요. 자 흑점 들어가 제대로 갔어요. 흑점 폭발 원딜이 끝났어요. 원딜이다 경기 끝났어요. 레오나 와, 안 죽죠. 와 자크 점프 지린다. 레오나 안 죽어요. 와 자크 레오나 합작 끝났어요. 이거 끝났어요. 그냥 밀죠. 힘으로 밀죠. 트위치 버리고 자크랑 뒤에 어때요? 적응이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시네요. 트위치도 정말 잘하시는데 호흡이 자크와 레오나의 호흡이 근데 조합이 너무 좋다. 그쵸? 네 포기했어요. 썰에 네 끝났습니다. 경기 마무리. 나 오늘부터 레오나 팔려고요. 저 진짜 연습하려고요. 나 진짜 레오나 팔려고. 저 레오나 레오나가 진짜 한타에서 그 어떤 그 서포터들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런 기본 스킬에 CC가 많으면 궁극기는 조금 CC가 없거든요. 근데 궁극기도 광역 CC예요. 제가 알기로 흑점 폭발이 정중앙 스턴이죠. 그렇죠. 외곽 마슬로우로 알고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스턴의 조합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거예요. CC기를 정확히 넣어줘야 될 때 정확히 넣어주고 사실 이런 방금 같은 한타에서는 흑점 폭발을 먼저 성급하게 쓸 수도 있는데 상황을 보다가 케이틀린이 프리디라의 상황이 나오니까 그때서 흑점 폭발을 쓰는 거야. 원래 보통은 자크 그냥 들어가면 그 위에다 쓰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그래요. 근데 프리디라 상황이 나오니까 그때 흑점 폭발을 본능적으로 써버린 거예요. 더 신기한 건 머릿속에 이미 그게 계산이 돼 있는 거예요. 애초에 딱 그냥 그 싸움 각도가 열리자마자 머릿속에 흑점 폭발은 없어지고 천공의 것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순서 배분 스킬의 순서 배분. 아 선분 진짜 대단하시네. 멋있네요. 저랑 친추잖아요. 나중에 저 레오나 한번 알려주시고 듀오도 한번. 네. 네. 랭게임으로. 저는 왜 친추 안 해주세요? 네,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경기 한번 마무리해봤는데 일단 이 장이 사실은 저는 직접 오시는 분들의 네. 매력에 흠뻑 취하거든요. 되게 호감 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남자로서. 아니 잠깐만 이상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맛이 뭐 아까 호감 가는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아요? 주변에 막 약간 친구들 많죠. 친한 사람은 좀 많죠. 되게 착해요.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어떤 동성 스타일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뭐 장인어른도 있고 은규도 많잖아요 프로그램들이. 네네. 근데 이 서포터가 나와서 이 이상의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없어 없어. 이게 베스트예요. 은규에서 뭐뭐 뭐 네. 무궁 나와서 자이라. 에이씨. 에이 뭐야 그게. 장난치는 것도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해줘야지. 이게 서포시고 이게 장인이란 소리 듣는 거예요. 이, 똑같은 챔프 막 천판했다고 장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역할을 할 줄 알 때 그게 진정한 장인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일부 기가 막혔습니다. 이 정도면은 네. 제 잔나와 맞설 수 있는. 아, 근데 당구님 같은 경우에는 잔나 승률 80%에 육박하고 아쉽게 내 장인은 5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난 30판 했잖아. 이쪽은 1000판인데 그리고 하는 동네도 달라. 그러니까 네. 여기는 나 같은 애들만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장난이고요. 아무튼 잠시 후에 두 번째 경기 그땐 또 어떤 활약이 보여질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후에 뵙죠. 뿅.